오늘은 천년 사랑이 숨쉬는 정읍 오솔길 이 코스를 왔습니다. 이거 오솔길 이 코스는요 자전거를 대여해서 돌아볼 수도 있거든요. 오늘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적적하니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 이곳 길은요 자전거길하고 같이 겸했으니까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이제 단풍도 제법 든 것 같습니다. 내장호 단풍길이요. 이쪽 그 수변길 단풍도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. 이야, 단풍이요? 이야, 얘도 단풍 기가 막힙니다, 진짜. 아, 피울 때 그래도 너무 좋네. 비 올 때 다리 밑이 최고죠. 다음 때 잠깐 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비 올 때 다리 밑도 상당히 좀 우치가 있습니다. 이 비가 또 그치고 나면 추운 겨울이 또 돌아오겠지요. 아, 이건 또 뭡니까? 올여름 한창 울었을 우리 랜디가요 오는 가을을 새롭게 뒤로하고 어디론가 또 떠난 것 같습니다. 비가 오니까요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정말로 반갑네요. 수변길 돌면서요 내장산 조각공원 자생 식물은 한번 돌아보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동학혁명 정봉준 장군의 기념탑도 있거든요. 동학혁명은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와 민족의 자유를 표방한 민중 봉기였다고 합니다. 전망대를 가는 길인가 본데요. 저 전망대는 그네가 있는데 모터에 딱 묶어놨습니다. 전망대에서 바라본 내장호 모습인데 비 올 때 모습도 더 멋지고 좋습니다.
여기는 또 단풍 터널길이랍니다. 오늘은 정말 비가 오지만 어딜 가더라도 아주 단풍 천지입니다. 내려온 수변길이요. 비가 오니까 더 운치도 있고 또 색다른 맛이 또 나네요. 정말 아주 걸을만 합니다. 오늘 같이 오신 지인들도요 아주 감탄, 아주 연발입니다. 정말 이거 비 온다고 집에 움츠리지 마시고 비 올수록 이런 곳에 한 번씩 와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. 좀 색다른 기분 아닙니까? 오늘 그 수변길은요 끝까지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좋습니다. 아, 드디어 이제 수변문화광장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.